이렇게 제껴놓고도 이렇게 제껴놓고 바로 넣었다니까. 이렇게 신어도 되지 않고 신어 쭉 모이가 그렇네요. 아 이게 헤드로 어깨 오지 헤드로 그래 거기 신냐 또 등이 안 들어가지 찍고 이런 거 이런 거 머리 안쪽에 저기에서 턱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거 바로 띄울 때도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나는 띄워치는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인데 힘들어요. 맞춤 이렇게 드는 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에 맞춰야 돼요. 헤드로 이렇게 딱 빼놓을 때 공이 안 도망가죠. 공이 우리를 타고 똑같이 가잖아요. 그냥 로스 하는 거. 또 만약에 약간 그냥 불린다고 끝나면 밀어지면 그러다 조금 밀어지면 돼요. 그렇게 굴러치 들어오시죠. 그러니까 헤드로 등거만큼 헤드 때리는 거예요. 힘이 들지만 이 손으로 하지 말고 헤드로만 탁탁 헤드로. 근데 이걸 다 다들 손목 때리라고 그러니까 깨끗 들어서 어깨하고 헤드를 때리는 거예요. 손목도 마찬가지예요. 손 뻗지 마시고 그러니까 등고만큼만 어깨하고 헤드가 목이 차가 돌아주는 거예요. 이걸 돌리려고 굳이 해놓고 이렇게 제껴놓고도 헤드가 그럼 실로로 가자. 공이 안 도망가. 힘으로 뛰. 자꾸 여기 그냥 힘으로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30m 가자 더 가.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훔치기가. 30m 치는 헤드로. 이 여기 그냥 깨끗만 들어서 그냥. 라고 연습을 해야 되나? 아니 그냥 지금 계속 때리고 하면 돼요. 그냥 죽어요. 등고 맞거나 잠깐만 이렇게 등을 크게 놓지 마시고 조금 더 때리시는 거 때리시라고 그럼 5밖에 안 가. 근데 수영을 크게 해가지고 채를 놔버리거나 그건 안 되지. 그냥 백등 이만큼 들었으면 대단히 이만큼 백등 들었을 때 얼마고 때리면 간다. 근데 앞으로 하는 게 없잖아. 근데 지금 아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비치잖아. 신나는 거. 여기만 채로 힘이 있고, 꼭 여기만 힘이 있는 거 아니야. 이게 똑같은 거야. 힘이 가야지,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. 그게 가야지. 이게 제일 어려워. 이거 잘해야 돼. 이게 무섭다. 어깨가 들어오면 손으로 안 때리게 되잖아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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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
어깨가 어깨 딱 들어와서 어깨가 지금 너무 얼마나 좋아. 어깨가 그렇지. 손에 시대. 이 어깨 움직이는 게 몸에서 움직이는 거. 근데 그냥 빨리 이걸 오른도 접어줘요. 어깨 들어가면서 접어 오른. 그냥 접어줘요. 후 안 생겨 갈까 궁금하시죠? 그 공도 더 힘을 짓고 이거 스피드 더 걸리게. 자, 제가 발걸 나면 그럼 지금 공도 간다 이렇게 돼. 그럼 여기 좋은 걸 믿게. 머리 빗고 올라. 그리고 또 어깨가 이제 상태.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. 여기 지금 공 안 된다. 지금 탁 맞은 거 같지만 공 다 서요. 어깨 있으니까 공 달라고 위로 오르잖아.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오르는 게 있는데 왜 조금 손이 생기냐. 이게 넓잖아. 넓고 타고 오르는 게 많잖아. 그럼 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돈단 말이야. 그래서 안쪽으로 하는 거야. 이게 넓으면은 그게 적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좁은 걸 한 3번 2번부터 스트레스 생기는 건 이게 타고 오르는 게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생기는 거야. 스탠드가 제일 크게 안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건 조금씩 장안해서 치시면 돼. 그게 큰 거는.